안녕하십니까. 부처님 참회정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법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하고 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참회정진요? 정법 공부가 뭐냐 이거잖아요. 네. 우선 정법과 참회가 무언가부터 이거부터 우리가 한번 알으셔야 돼요. 참회와 정법 공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올바로 알아서 내 정신에 눈을 바로 잘 뜨고 잘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각 사찰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자 절수행, 경전, 자 봉독수행, 또 참선수행, 간경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에게는 방편 수행 목록입니다. 참회는 뭐냐면 뉘우치고 돌이켜보는 아침 저녁으로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이렇게 돌이켜보세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잘못된 것을 내 모순점을 내가 뒤틀린 걸 바로 탁 잡아서 이걸 탁 보는 거예요. 요게 바로 첫 번째 참회법이고 정법은 뭐냐? 모두 바르게 보고 바르게 느끼는 즉 깨어있어라 이거예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철저히 지키고 이걸 사유하면서 올바로 내가 잘 가는가? 이렇게 사유하면서 가는 그런 수행법입니다. 우리 부처님 말씀 불교 수행은 여러분 과학이에요. 마음이 과학 아닙니까? 과학이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한다면 이분은 신장님과 불보살님들이 보호를 하실 것입니다. 참회와 정법을 확장시켜서 사유하면 내가 나를 돌이켜보면 이게 뭐냐? 계속해서 리셋하는 거지. 리셋해가면서 내가 참회법과 나와 다른 상대에게 바르게 생활하면서 보는 참회법과 정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부처님의 진리로 바르게 진짜 나와 가짜 나 가려서 내가 조절해서 쓰는 법이에요. 이걸 잘하기 위해서 뭘 행을 해야 하는가? 사람을 보는 법이에요. 사람을 읽는 거예요. 사회를 읽어내는 것이고 이게 바로 기술이에요. 이게 부처님법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게 가는 거, 한 거죠. 이게 바로 인문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마다 서점 같은 데 보시면 인문학 도서가 많이 꽂혀 있죠. 다 그 부처님법으로 그냥 하신 거예요. 이 말은 상대를 내가 바르게 알아서 바른 정법을 펼칠 수 있고 바른 뉘우침으로 내가 형성해서 내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전 세계 사람들을 두루두루 누가 공부해야 돼? 내가 공부해서 내가 맞춰놔야 이런 글로벌 리더로 내가 성장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글로벌 국제사회 참회 정법을 섭수하는 공부예요. 내가 먼저 이게 참회가 돼야 바르게 내가 뉘우쳐야 바른 리더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세계 시장을 보는 눈을 떠서 이런 것들을 내가 같이 잡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은 아 참회가 뭐고 정법이 뭔가 이게 잡히는 거죠. 이문 받아와서 밥값도 법값도 못하고 벌거지 신세로 회양하러 왔다면 이 세상에 이 인생사 기가 막히게 살고 가는 거지 뭐. 세상 하직하고 이렇게 하고 만약에 내가 하직을 하고 떠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끔찍한 내 인생의 사건 사고인가. 내가 최고의 나의 잘못된 인생사다 이거요. 보십시오. 병든 날 잠든 날 다 자면 단 40도 못 사는 인생이요. 내가 찜찜하고 비굴하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양심적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이 생에 해탈도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이 이렇게 복을 주고 덕을 주고 이거를 갖다 주라고 이 모든 팁을 갖다가 엄청나게 줬는데 이걸 공부 안 해? 이걸 분명히 하셔야죠. 그래서 이 참회 정법, 참회 정진, 공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조상과 돌아가신 조상들이 모두 다 함께 누가 살아있는 내 몸뚱아리가 해놔야 함께 이고 등락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계 사람이 모두 반드시 해야 하는 이런 진리 학습이에요. 이게 인성 학습이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인문학 학습, 예. 이 공부로 무장을 해서 그 어떤 것이든지 내공의 힘에 원력을 받아서 일생의 도구로 써먹는 것이 참회이고 정법이다. 참회란 스스로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뉘우쳐서 내가 나에게 참회하는 것입니다. 예, 설령 큰 죄업이라 할지라도 양심에 따라 뉘우치고 교만한 생각에 머리를 굴리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정법의 문에 들어왔으므로 불보살님들이 이 사람을 보호하고 가피를 내려준다라는 것이고 진정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갖추도록 큰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리 가르침이시다 이거예요. 특히 우리 불자님들이 이 부처님 정법으로 완벽하게 갖추고 실력으로 갖춰놔야 인류의 일체 중생을 모두 해탈시켜 놓고
마지막 인생을 회향하고 떠난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로 근기질량을 업그레이드해 놓으면 그만큼 세계를 보는 관점이 확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불교 멘토가 바로 여러분이 된다라는 사실이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예, 나는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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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처럼 삽시다.